나 갑자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.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기억나? 나 그때 출장 갔다가 길을 완전 잃어버려서 간신히 지역 본부 퇴직한 걸 따라갔었는데 그 본부 문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당신이 서 있었잖아. 처음 널 봤을 때 걸음 멈춰 섰지 마치 천사처럼 나를 보며 서 있던 너. 뭔가 나를 이끈 뭔가 알 수 없는 순간 어느새 눈에 운명이 내 맘을 간절히 이끌어 영원히 네 여행 아무도 말할 수 없어 머리 앞에 살아있는 나. 좋은 생각이었어. 샴페인을 다섯까지 아껴보자. 자, 지금은 와인부터 시작하고. 여보, 나한테 한잔 하자고 해줘. 나도 알아. 당신도 안심시키고 했으니까. 하지만 나 너무 걱정돼. 나 말고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? 당신만이야.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. 당신 걱정도 안 돼? 나도 걱정해. 그래서 조치를 다 취해놨어. 그래, 어쨌든 우린 괜찮아. 자기 그것만 안 하고. 너는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 안 했을까? 그 친구들.